여러분 지금 작성하는 그 문서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들어가서 계속 조금씩 고칠 거예요. 네, 고칠 거고 여러분이 위켄에다가 아니다. 아, 일단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여러분 취업하고 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되게 체계적이란 느낌이 들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이게 토스트 에디터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링크를 드렸거든요. 내가 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러분이 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능 리스트 기능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로그인 기능 그 다음에 회원 가입 기능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이렇게 표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굳이 여러분 사실 이거 할 때 표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표가 하나라도 들어있기만 하면은 확실히 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은 학생 했는데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넣었죠?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커요. 이거 웬만하면 이거 넣으세요. 넣고 네. 그 다음에 요거의 단점은 지금 양이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네. 당연히 그 우리 ERD 알지? ERD도 넣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개발자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플랜트 UML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트 UML 여기 들어가서 자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들어가서 한번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카카오톡 로그인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용자가 어떻게 잔고에서 어떻게 한다? 로그인 버튼 클릭 그러면은 이제 잔고가 누구한테 가죠? 카카오톡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뭐죠? 카카오톡 로그인 유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카카오톡 로그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되죠? 잔고로 이동하면서 이제 뭘 보내줘요? 인증키 그러면은 잔고가 다시 카카오톡 로그인에게 뭐예요? 유효한지 체크.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서 띄어쓰기 하면 안됩니다. 근데 이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기술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더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런 거 만들어 넣으세요. 그리고 UML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을 뭔가 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른 UML이 많아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 거에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켄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UML이라고 하고서 플랜트 UML 그 양식을 지원합니다. 위켄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기술서는 위켄으로 쓰는 게 낫겠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테이블 두 개를 해서 네. 해서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쓰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쓰면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이 링크까지 걸어드려야겠네요. 네. 아무튼 요거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네. 아무튼 요거 이모지 같은 거 넣으시고, 네. 이런 거 더 많이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UML 최소한 두세 개 넣으세요. 됐습니다.